알람 금요일 휴가 알람 금요일 휴가 알람 금요일 휴가 새 자매 중 작가인 막내가 일어났다. 그녀는 지난 몇 개월간 잠을 설쳐가며 소설을 마무리 지었다. 그렇게 어제였던 목요일 자정, 그녀는 편집자에게 최종 파일을 보내려 이메일을 쓰려다. 아니, 이메일을 쓰려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시, 이메일을 쓰려다. 이메일을 썼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휴가를 낸 인트제다. 오늘은 침대를 벗어나지 않으리라 마음먹은 그녀는 핸드폰을 가져다 비고 라이브를 켰다. 그때 첫째 언니가 메시지를 보냈다. 첫째는 온라인 서비스를 기획하는 직장인이다. 그녀는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 여행을 가자고 했을 것이다. 아니면 친구의 SNS에서 여행 사진을 보고 여행 가자고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너튜브에서 여행 간 친구의 브이로그를 보고 여행 가자고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갑자기 여행이 가고 싶어졌다. 주말 동안 푹 쉬고 싶었던 막내는 어떻게 카톡을 보내야 여행에서 빠질 수 있을지 고민한다. 나 피곤. 집에 누워있는 게 최고 휴가임. 라고 보내면 죽으면 푹 누워있을 수 있는데 내가 푹 쉬게 해줄까?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좀 더 착하게 나 몇 달간 밤새면서 소설 마감하느라 이번 주말에 윌림짱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아쉽지만 둘이 다녀오는 건 어때? 라고 보내면 호캉스로 푹 쉬면 되겠다. 우리 막내 아쉬면 안 되지. 라고 할 것이다. 차라리 집순이 둘째 언니가 먼저 아쉬운 말 하도록 기다려야겠다 하는 순간 둘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둘째는 한 OTT 플랫폼의 번역가이다. 그녀는 재택근무를 하며 밖을 나갈 일이 없어 여행을 가자고 했을 것이다. 아니면 미드를 번역하다 배경이 아름다워서 여행을 가자고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창밖을 보니 날이 매우 좋아서 여행을 가자고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일하는 도중 우연히 태국 음식 사진을 보곤 갑자기 여행이 가고 싶어졌다. 아무튼 타일랜드나 태국이나 방콕이나 모두 같은 나라거든? 라고 지적하려는 순간 해외여행이면 유럽도 가보고 싶었는데 파리 가서 분위기 좀 내고 이비자에서 파리도 하고 라고 첫째가 말했다. 1박 2일로 유럽 여행? 차라리 국내 여행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답하려는 순간 난 태국 음식 먹고 싶은데 노을 풍경에 파타이와 하이가 맥주까지? 꺄! 라고 둘째가 말했다. 타이거 맥주는 싱가포르 거거든? 그리고 그거 국내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 라고 답하려는 순간 그럼 막내가 국내 여행 짜오는 거야? 태국 음식 맛집도 추천해주는 거야? 라는 둘의 반응이 예상되었다. 문득 여행 일정 모두 자신이 짜게 될 거라 생각이 든 막내는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치기로 결심한다. 우선 목적지를 정해야 한다. 해외여행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 제일 먼 제주도를 가자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막내는 최소 일요일 저녁엔 집에 복귀하고 싶다. 그러면 교통편이 제한적인 제주도는 탈락. 서울 근교 호캉스를 제안할까 생각해보면 감성파 둘째가 분명 바닷가와 노을을 강조할 것이고 인천 근방 호캉스를 제안할까 생각해보면 칠리파 첫째가 갯벌보단 푸른 바다를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수지. 아니 그날 뭐 하고 싶을지 가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정하라고? 그냥 가서 정하자. 그날 안 가고 싶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그날 연락하든가. 얼른 숙소 알아보고 연락할게. 너 혼자 고생할까봐 내가 여행 계획 좀 짜봤어. 진짜? 대박. 뭔데? 첫날에 호텔에서 내가 일정 짧게 먹고 싶은 것만 보내. 여긴 어때? 바다 뷰에, 루프탑에, 인피니티 풀에, 무엇보다 침대가 넓어. 침대가 헐리우드 더 불안하네. 응, 완전 넓지. 맞아. 아직 싱글이야. 먹고 싶은 음식들이야. 하나, 둘.
둘, 셋. 몇 개고? 응? 이리스트 말이다. 몇 개고? 정확히 세부지는. 30. 2개다. 병서 언니가 이리스트 한번 뽑으면 보통은 최소 20개는 넘는 기라. 오늘 같은 날처럼 내가 3가지만 뽑으라 하면 3개만 해라. 응? 아간 직으로. 어이, 시스터. 펜션은 어때? 아, 벌레 나오기 딱 좋은 날씨네. 이러면 완전 나가린데. 해왔소주! 게장과 막걸리! 자바 무풍자! 너 좋은 음식 먹고 싶다 하지 않았어? 아 맞다, 파타이! 근데 여수까지 어떻게 가? 비행기. 여수에선 어떻게 가? 렌탈. 술 마시면 어떻게 가? 대리. 여수 해상 케이블카도 꼭 잡아야 된대. 오케이. 아쿠아 플래닛도! 오케이. 오동도도! 오케이. 세월 껴올게. 차라리 아쿠아 플래닛 빼자. 안 돼! 여수 컴 별로 갈대. 나 별로다. 니 진짜 별로다. 니? 니? 그래 니! 인연이 진짜. 야! 지금 동생한테 년이란 거야. 그래 인연아. 니 일로 와봐. 뒤진다. 들어와. 한마 들어와. 언니들 멈춰. 첫째 언니가 초짜이제 숙소 중에 예약 가능한 곳이랑 둘째 언니가 먹고 싶은 맛집으로 다 알아봤고 첫째가 놀라서 좋은 음식도 알아봤고 비행기도 타보겠고 렌터카도 찾아봤고 여기서 가볼 만한 해상 케이블카 보소도 선선 말고 갑자기 가고 싶어 싶어 찾아봤어. 다 온라인 시트에 작성해서 링크 공유해놨으니까 들어가서 봐봐. 파이팅 막내야. 멋지다 막내야. 나 지금 되게 신나 막내야. 피들의 여행에 낀걸 환영해. 아 그리고 두 번째 시트에 대략적인 여행 예산 짜놨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네. 이 정도면 해외여행 2박 3일이 낫겠다. 그럼 그냥 다음에 태국 여행 갈까? 그래 그냥 다음에 돈 모아서 가자. 어떡해 언니들아, 너네 막내 개빡쳤어. 남의 고통을 만드는 자 사탄일지어다. 심판받아야 돼. 비고 비고!